자, 다들 아시겠지만, 나스닥, 반등 못하고 떨어지고 있죠. 이 와중에 유가는 미친 듯이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칠무회를 소집했어요. 칠무회? 아, 그럼요. 어허. 칠무회 누구를 소집했느냐? 미국에 있는 7개의 대형 석유회사 경영진들을, 야, 모여봐. 그래서 칠무회입니다. 아, 일곱 개 알겠지. 회사들. 칠무회. 원피스 나오는 칠무회가 7명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대형 7개의 석유회사들 모여가지고, 야, 잠깐만 와봐. 할 말이 있거든? 와봐. 해서 무슨 말 했어요? 뒤지고 싶냐? 왜 갑자기 협박을 하죠? 너네가 지금 하느님보다 돈을 더 벌고 있어. 너희들이 기름값을 올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 기름 좀더 뽑아라. 자, 그래서 러시아, 사우디는 일단은 나중 문제고, 네. 중요한 거는 우리 자국부터 해결하자 해가지고, 최근에 7개 대형 석유회사 경영진에게 서한을 보내서, 이제 너네 지금 이거 유가에 대해서 이제 칠무회들을 소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루피가 날뛰고 있기 때문에 루피를 잡으려고 이제 칠무회들을 소집했습니다. 아유, 어떻게든 모았네. 네,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지금 슬슬 움직이기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뭐 러시아랑 뭐 사우디는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수 없지만, 중요한 거는 뭐 사우디는 이제 간다고 확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르헨티나 16일인가 17일이었나 날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기름값 오죽했으면은 바이든 암살 배우자까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우디 쪽 왕자 너네 이거는 반인륜적인 살인이고 용납할 수 없어. 그래서 너희들을 왕따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사우디까지 이제 손을 뻗치면서 사우디까지 찾아가서 왕자까지 만난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손안 벌리려고 했었는데, 네네. 너무나 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기름값을 잡기 위해서 지금 체면을 놓고 자기가 평소 욕하던 데를 다 찾아가서 기름 좀 주세요 하고 있는 거죠. 또 어디도 찾아가냐면 어제 말했죠. 천천히 얘기할게요. 내가 뒤죽박죽 얘기하려니까 내가 지금 머리가 지진이 나가지고 천천히 순서대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석유값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대기업들 긴급 소집해가지고 이제 증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업체 입장에서는 지금 노다지거든요. 그쵸, 노다지죠. 지금 이대로 고유가 시대면 네. 돈 엄청 벌지. 그래서 이렇게 생산을 늘리려고 하는 거고, 또 이제 오늘 밤에 시작했을 거예요. 아마 9시 반이었나? 50분에 시작을 했는데, 바이든 오늘 밤에 에너지랑 식량 안보 때문에 이제 정상급 회의까지 주최를 해서, 여기에서는 지금 이번 회담을 통해서 기후 문제를 비롯해 에너지와 식량 안보에 있어서 동맹과 긴밀한 공조를 촉구하려고 뭔가 또 회의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물가 상승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유가도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고 날은 더워서 식량 문제까지 퍼지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전쟁까지 해가지고 지금 그냥 진짜 막 사문이 막혔거든요. 이거를 이제 해결하려고 이제 한다고 하시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기름값 오죽했으면은 암살 배우자인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방문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대선 후보 시절에 반인권적인 사우디를 왕따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고립시키겠다고 얘기했지만 지금 미국이 고립당하고 있죠. 그렇죠. 괜히 저 말했다가. 그렇죠. 70년, 80년의 우정을 이제 깨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전 정권 같은 경우는 사우디랑은 좀 친밀하게 지냈어요. 알면서도 무기는 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안될것 같으니까 이제 사우디 쪽까지 방문해가지고 증산 얘기. 요즘에 사우디 완전 초황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사우디에서 골프 무슨 대회를 연대요. 네, 그 사우디 여는데요. 대회를 여는데 참가비가 얼마인지 알아? 얼마요? 타이거 우즈. 네. 1조 줄게 참가할래. 와, 돈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참가비를 1조를 준대요. 와, 대박이다. 그런 얘기 듣는데 타이거 우즈는 안 한다 그랬어. 와, 그것도 거절해요? 아니 1조를 준다 그러는데 참가를 안 한다고? 타이거 우즈가 재산이 한 2조 정도 되는데 대략적으로 2, 3조 정도 돼요. 그런데 1조를 준다고 그러면 사실 엄청 큰 돈이잖아. 아 너가 공한번 치면 1조 줄게. 그쵸? 이런 거네. 그쵸? 안 한답니다. 와, 안 한대요. 걔도 대단한 놈이다. 그리고 밑에 이제 선수들은 막 1000억 막 4000억 막 이래요. 사우디가 진짜 돈이 많네. 아 그쵸? 지금 호황기거든요. 네. 그래서 골프를 좀 잡으려고 이게 기존에 있는 제가 골프는 잘 모르는데 기존에는 협회가 있어요. 그 협회에서 뛰는 이제 최상급 선수들이 사우디 쪽에 참가를 하게 되면 이 최상급 협회에서 너희들 자격을 박탈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1조 받고 여기서 그냥 선수를 뜰 거냐 아니면 기존의 메이저에서 뛸 거냐 그 차이거든요. 근데 이제 타이거 우즈는 1조 받고도 안 뛴다고. 네. 아, 대단하네요. 그러면 사우디 가면 슈퍼카 막 버릇이 있겠네. 그거 하나 주우면 안 될까요?
아, 세금 때문에 못 가져와요. 아, 그렇구나. 아, 제가 많이 갔잖아요. 두바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두바이는 면세, 그러니까 외국가, 그 두바이 근처에 가난한 국가들이 많잖아요. 뭐, 네. 아프리카 쪽이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아프리카의 부자들이 그 두바이라든지 사우디에미레이트 이쪽 가서 쇼핑을 많이 해요. 특히 두바이는 쇼핑이 잘 됐단 말이야. 끝, 쇼핑몰 끝에서 끝에까지 하루 종일 걸어서 못 갑니다. 그만큼 크죠? 아, 그쵸? 네. 못 가요. 못 가요. 네, 다음 대사가 까먹은 게안 아, 났어. 하여튼, 아, 이게 헬스를 너무 열심히 해서 그래. 하여튼, 뭐, 그 그만큼. 정도로, 그래서 거기 가서 가면 자동차 이런 거 면세로 다살수 있어요. 원하는 차 있으면 그 두바이 가서 그 면세 차량 사가지고 선적에서 갖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차 파는데 차가 잘안 팔렸지. 부자들이 자꾸 두바이 가서 사오는 거야. 네. 더 빡치는 건 뭔지 알아? 뭐요? 두바이에 가서 현대차를 사왔어. 내가 현대차를 팔고 공식 대리점이잖아. 그렇죠. 근데 내가 판 차를 갖고 와서 AS를 해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 두바이에서 사온 차를 가지고 나한테 AS를 해달라는 거야. 그럼 뭐 AS 해줘야 돼요? 안 해줬지. 네. 그래서 공문 받았지. 본사에서. 해라고? 그 가오가 있잖아. 내가 판게 아, 아닌데. 그치. 차한대 팔면 얼마 남게? 차한대 팔면 몇백만 원 남지 않을까요? 에이, 그거 갖고 차를 어떻게 팔아? 아니, 기본 아프리카에서 차한대 팔면 1,000만 원 남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요? 그럼요. 내가 쏘나타 얼마에 팔았게? 쏘나타면 한 2, 3천? 아니요. 얼마? 8,000만 원. 쏘나타 한대 8,000만 원이에요. 여기 중고차 시장보다 더 심했네. 아, 일단은 그 아프리카 쪽은 세금이 100%예요. 그러니까 내가 3,000만 원짜리 차를 갖고 와도 3,000만 원이 더 붙어요. 그럼 6,000만 원이죠. 오는 운송비 있죠. ASB 부품 실어와야 되죠. 내 마진 넣어야 되죠. 관세 통관비 중간에 그 뽀찌 그 관련 그 통관 업체에 그 뒷돈 줘야 되죠. 하면은 8,000만 원 돼요. 아, 비싸질만 아, 하네. 그럼요. 세금이 많이 붙네. 자동차 얘기 왜 하는지 모르겠네. 자, 어쨌든 간에 뭐 사우디까지 이렇게 영향을 가고 있고, 그다음에 유가가 급등해. 그 다들 아시겠지만 카슈크지 피살 사건도 겁나. 이제 베네수엘라에도 이제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미국 정부가 그동안 경제 제재를 단행했던 베네수엘라 전 정권에서 이제 제재를 했었죠. 근데 이 베네수엘라까지도 야 이거 좀 이렇게 좀 해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베네수엘라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고유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기름을 물가를 잡을 수 있는 방책이 하나 나왔어요. 어떤 방책이요? 뭐냐면 여기 있다. 고유가에는 고유가로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이에요, 이게? 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원자재 값이 미친 듯이 올라오는데 물가가 치솟잖아. 네. 기름값도 미친 듯이 치솟는단 말이야. 근데 고유가에는 고유가로 산다. 무슨 말이냐면, 야, 비싸잖아. 비싸면 안쓸거 아니야. 그럼 잡히지겠지.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비싸게 만들어서 개인들은 차도 타지 말고 소비도 하지 말고 가만히 집구석에만 있으면 물가가 내려간단 소리예요? 이게 논리가 그래요. 와. 그 과거 이제 MMT라 그래서 그 엄청나게 돈을 풀어도 경제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었잖아. 네네. 결국은 그게 좀 지금 후타격이 있잖아. 그것처럼 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사실 그 가격이 측정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비싸면 안쓸거 아니야. 그쵸? 자전거 타. 이게 대단하네. 말이 되나? 논리가 웃기네. 그래서 나는 이걸 보면서 야,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구나. 국제유가 폭등의 영향으로 미국 내 주유소값이 크게 오르니까 높은 기름값이 가장 좋은 해결책은 더 높은 기름값으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춘다. 그러니까 지금 기름값이 비싸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름값 올려. 아, 대단합니다. 말 같지도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 적은 수요를 유발하려면 균형이 맞출 필요가 있다. 균형을 맞추려면은 기름값을 올리는 게 아니라 기름,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더 많이 생산을 하면 되잖아. 그렇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공급량을 늘리면 되잖아. 지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지금 그 수요가 기존에서 엄청 빵 터진 건 아니란 말이야. 근데 그 공급량이 지금 막혀서 그러는 건데, 그럼 공급량을 뚫어야지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가격을 올린다? 이게 말 같지도 않은 논리를.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반갑습니다. 실제로 돈을 네. 안쓸 수도 있어요. 돈을 안쓸 수도 있는데 그렇게 돈이 또 시장에 돌지 않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을 못 내고 수익을 못 내면 이제 직장인들을 자르고 직장인을 자르면 또 돈을 안 쓰고 이렇게 되면서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세상 더 모든 게 힘들어집니다. 더 힘들어지죠. 차라리 인플레이션이 나요, 맞아요. 디플레이션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말 같지도 않아서 갖고 와봤고, 그 다음에 이제 빚 대신 원유 받을게.
이거 먼저 움직인 나라가 있거든요. 러시아 쪽에 베네수엘라가 수출 제재가 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제재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러시아 덕분에 베네수엘라가 지금 살아나고 있어. 그래서 이탈리아 정유사가 베네수엘라에게 야, 너 나한테 돈 줄 거 있잖아. 빚 대신 너 기름 이렇게 샤바샤바. 우리나라 기름 많아 하면서 그렇죠. 기름을 주는 거네요.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어. 인플레이션? 거기 인플레이션 몇천 퍼센트 막 이렇잖아요. 몇만 퍼센트. 지금 베네수엘라 물가 겁나 안 올라갑니다. 물가가 잡혔어? 잡혔습니다. 어떻게? 물가가 얼마나 잡혔냐면 그 베네수엘라 사회적 인플레이션 탈출 비결. 어떻게? 요즘에 이제 러시아가 막히면서 이제 그 석유 갖고 있는 국가들 대호황이잖아. 인플레이션 탈출 비결을 봤더니 그 얼마나 그 인플레이션 잡혔나 봤더니 보니까 그 물가 상승률 200%까지 떨어졌어. 야, 그 200%면 망한 거 아닌가? 잡힌 거죠? 우리 생각에는 그 야 이거 200%가 그 탈출의 비결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 저게 탈출인가? 야, 아무튼 200%대로 내려오면서 베네수엘라가 그 인플레이션 잡았다. 그런데 위에 보니까 원래 연간 35만 퍼센트였거든요. 이게 말이 되나? 35만에서 200%면 잡혔어. 잡힌 거네. 그치. 저런 잡힌 거네. 저런 잡힌 거. 야, 이게 그 말이 되나? 아무튼 얘네들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혔다고 합니다. 35만 프로에서 200%면은 해자지. 그렇지. 해자지. 해자죠. 잡혔지. 근데 왜 잡혔냐 봤더니 실질적으로는 자국의 화폐를 버리고 이제 달러를 많이 이용을 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았다.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가 이제 기름, 석유 엄청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질이 좀 나빠. 근데 얘네 정제를 잘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유를 사다가 회사에서 외국 회사에 정제해서 나가는데 아무튼 이 베네수엘라가 차지하던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면 그 미국 베네수엘라 경제 제재 방침으로 지금 제재가 됐지만 그 기존에는 전 세계 유해 몇 프로였냐면 까먹었어. 많이 팔았지. 몇 프로였냐면 미국 원유의 8% 정도 이제 대략 9% 정도를 베네수엘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베네수엘라 이제 기름 안 쓰겠다. 너네 이거 나쁜 사람 이러면서 안 쓰겠다 얘기가 나왔다가 이제는 얘네들 기름 좀 써야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가 지금이 기회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같이 제대받던 친구랑 같이 짝짝꿍하면서 악수합니다. 어떻게? 야, 우리 있잖아.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나니까 그 석유값이 폭등하고 우리 그동안 기름값 폭락해서 나라가 무너졌잖아. 그렇죠. 기름으로 먹고 살던 나라인데 그 원유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제 미국에 제재받던 두 나라가 서로 합의를 합니다. 동지요. 이란과 베네수엘라. 미국의 그 제재받던 동지, 그 이란과 베네수엘라가 향후 20년간 에너지 분야를 협력하겠다. 이야, 기름값 올라가니까 기름 파는 나라들이 어떻게든 살아나고 있네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맞나? 웃기네. 맞나 싶은데 어쨌든 간에 그 원유값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란이라든지 베네수엘라에도 그 미국의 영향력이 조금 가지지 않을까. 기존에 있던 제재를 조금 풀어주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을까. 왜냐면 조금 있으면은 지금은 러시아산 원유를 이제 유럽에서 제공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조만간 이제 90% 이상을 안 쓴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다른 데서 이거를 받아와야 되는데 받아올 나라가 지금 다른 애들은 정상적으로 이제 수출을 하고 있고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나라들이 뭐 이란이나 베네수엘라 이런 국가들 있단 말이야. 원래 그 많이 채굴했던 국가들. 네. 제재였었는데 이거를 어떻게든 풀어가지고 이제 원유값을 잡아주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요즘 나오고 있는 게 사우디는 이제 바이든이 지지거려가지고 했던 거 이제 다시 풀리는 느낌이고 그 다음에 이란이나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정권에서 지지부지했던 게 약간 풀리는 느낌이고 그래서 이제 석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자재 값이 빨리 안정세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조금만 지켜봅시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어떻게 해서든 지금 물가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거네요. 네네.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조금만 지켜봐야 될것 같고